그럼 혹시 저 저희가 그 아까 방금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네. 어느 정도 되면 요거 사업 지속이 좀 가능한 거고 아니면 사업을 창업해도 괜찮은지 그렇죠. 임대료가 좀, 중요하니까 네, 좀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요거는 이제 투자 금액을 네. 그 가맹점 개설할 때 투자 금액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김밥집들이 보통 이제 한 1억 정도가 돈이 들어요 보통. 김밥집이요? 예예. 예. 지금 뭐 긴간에 이런 경우가 6,500만 원대인데 얘가 매장 면적이 10평 기준이거든요. 6,500만 원이 인테리어비예요? 어 가맹비랑 가맹비? 인테리어 짓기 보증금 싹 다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점포를 임차하는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포 얻는 보증금. 네. 근데 또 긴간에가 요즘 10평짜리를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한 15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긴간에도 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네. 시설 짓기도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이제 긴간에도 거의 뭐 본부에 납부해야 될도 한 1억 정도 되고. 네. 근데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저게? 예, 요거 만기 시에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내는 보증금. 예, 가맹 보증금. 아, 가맹 보증금. 예. 예. 여기 총 투자 금액 밑에 쓰란 거는 아, 이제 그 점포 임차 비용을 뺀 겁니다. 아, 뺀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보증금 1억짜리 가게다. 그러면 이제 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봐야 맞는 거고요. 국수나무도 지금 6,500만 원대에서 작은 것 같은데 이게 10평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5평으로 하면 바르다 김선생이나 국수나무나 김밥집이나 저 정도면 몇 명 딱 풀로 채웠을 때 그 테이블 몇 개? 테이블 몇 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 개수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보면은 그려지는데 테이블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명 안쪽이겠네요. 예, 요 정도 된다. 그럼 김간이 같은 경우는 기본 매출 월 매출 3천만 원. 예. 요 정도 잡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바르다 김선생은 이제 그 오픈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한 3천 세대, 4천 세대 상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5천 세대 상권에 들어가더라고요. 김밥이 좀 이제 좀 비싸고 비싸죠. 네, 네, 네. 프리미엄 김밥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래서 한 5천 세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월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 보고 긴간에는 이제 보통은 한 월 매출 3-4천 사이 세대수도 3-4천 세대 정도에 들어가고 국수나무는 아 저는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입점 전략을 점포 전개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국수나무가 은근히 2천 세대 상권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2000세대에서 조금만 잘못 들어가 버리면 월 매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라 버리니까 네.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요 혹시 김밥집을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예. 3000세대에 김밥집이 없는 동네가 하나가 있고 예. 한 6000세대에 김밥집이 이미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어디로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까? 3000세대에 없는데 거기도 괜찮죠. 근데 그러더라도 3000세대에 없는 자리지만 내가 들어가고 나서 또 경쟁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아 경쟁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네. 메인되어 있는 자리, 아까 주동선 자리를 네. 들어가는 게 선점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고 경쟁점이 있을 때 들어갈 때는 경쟁점을 두 가지거든요. 네. 6000세대다. 6000세대 중에서 저 기존에 있는 경쟁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럼 걔를 압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쟁을 뚝 떨어진 자리를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개로 들어가야죠. 6000세대면 김밥집 두 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김밥집인데 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쪽이 좋아요? 아니면 뭐 여기나 저 터미널 같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이 더 낫습니까? 아, 그거는 상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예. 역세 유동이 예를 들어서 역세 유동이 어느 정도 활발해졌느냐 네. 뭐 그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김밥집은 오히려 학원가에서 엄청 잘 돼요. 아, 학원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러면 저 숭실대를 기준으로 보면 예. 아령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지하철 쪽보다는 정문 쪽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 좀 비슷비슷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바르다 김선생이 입점을 한다. 바르다 네. 김선생은 역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아 김선생이면 역쪽 가고. 예. 김간의 스타일은 학교 앞쪽으로 가고. 아 왜요? 왜 비싸거든. 바르다 김선생. 예. 김선생이 비싸고. 아 그럼 예를 들면 김밥천국이나 김간의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학원 예. 학원 많은 데 있죠. 예. 그 바르다 김선생이 네. 월 매출 연 매출 한 11억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연 매출이 11억 하는 데가 김밥 팔아서? 예. 아, 그 월매 그는 거의 1억이에요?
거의 1억이죠. 어디에요? 근데 그게 도곡동인데 네. 도곡점이라는데 아~ 대치동 학원, 학원가. 예. 아, 걔네들이 근데 애들도 돈 있으니까 그냥 김 선생 먹는구나. 김밥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바로다가. 근데 아. 거기는 상권의 성격이 학원가다 보니까 그 매출 나오는 건데 지도로 봤을 때 거기가 주거지 상권이다. 그랬을 때 절대 그 매출 안 나오죠.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맘스터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치킨. 치킨이죠? 예, 예. 치킨 버거 뭐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예. 아, 버거구나 햄버거구나 맘스터치. 네, 네 버거. 햄버거. 예. 맘스터치 요즘 핫하죠. 매장이 가맹점이 1,000개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장사예요, 상장사. 아, 장사 잘 돼요, 이게? 예. 왜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 맘스터치는 제가 볼 때는 맘스터치는 자기의 어떤 점포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맘스터치가 대로로 나가야 될 때는 과감하게 대로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권이 엄청 좋은 데다 연신내역 같은 데다 그 대로변에 나가면 임대료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근데 맘스터치가 이거 뭐 매장 20평짜리 위주로 오픈하는데 그 임대료 못 버티고 또 그런 동네는 연신내역이다 큰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거킹이라든지 KFC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대로변에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경쟁을 안 해요 맘스터치가. 아예 그럴 때는 한 발짝 멀어져서 뒷라인에 들어가서 자기 적당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맘스터치가 우리는 한 4천 세대 정도 먹어야 되겠다. 딱 그거 맞춰서 오픈해요. 그러면 롯데리아나 못 들어와. 네, 롯데리아가 들어가면 작죠. 버거킹이랑 못 들어가죠. 거기 상권 작으니까. 맘스터치가 이게 아, 진짜 세세한 세심한 터치네. 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마루고 사야 되겠는데. 그거 사실 입지 선정 능력이라는 게 그 프랜차이즈의 핵심인데. 예, 아 맘스터치가 엄청 그걸 잘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큰 상권에서 대로변을 나가려고 욕심을 안 내는데 대로 나가봐야 비싸고 뭐 메이저 브랜드 다른 브랜드라고 칠 건데. 아 그럴 때 뒤로 나가고 상권 자체가 작다. 아 그럴 때 또 대로변 나가고. 예.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싶으면 아예 좀 그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하고. 딱 4천 개 정도. 예. 홍대도 하나 있어요. 홍대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긴 2층으로 또 가셨더라고. 예, 그 천호역. 예. 천호역 가도 천호 로데오거리에 2층에 있고 이런데 근데 아예 비싼 데인데 메인 자리로 들어간다면 아예 2층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맘스터치가 아, 가맹점주의 손익을 고려하는 점포 개발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상장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네. 네 해마루 그 푸드 서비스가 거의 거기하고 디딤이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주가가 네. 주가가 장난 아닌데. 그래요? 아니,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2018년 저점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올라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하는 점포 개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매출이라는 게 그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동탄에 같은 상권에 있는 롯데리아랑 네. 맘스터치 비교해보면요. 네. 이 1동탄의 북광장 상권인데 요 아파트 4개 합했을 때 이게 예당마을 아파트입니다. 예당마을에 롯데캐슬, 우미린, 푸르지오, 유토빌 4개 단지가 4,000세대가 넘거든요. 네. 이 4,000세대가 출입구가 요 아파트 다 사이 도로 요쪽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4천 세대가 길을 상가 이용하러 온다. 요렇게 건너거든요. 아, 한 길을 통해서 예. 네 단지 아파트가 같이 이제 주민들이 쓰는 거네요. 예. 예. 북광장에 위너스타 있는 쪽으로 요쪽 횡단보도 네. 남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 그다음에 요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보면은 단지 사이 도로 요렇게 있죠. 이 도로를 따라서 요 뒤에 단지 사람들도 단지 사이 도로를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동탄 북광장에서 상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제일 입지 좋은 데거든요. 네. 서편의 전면지 쪽에. 그런데 맘스터치가 요쪽에 있고요. 네. 롯데리아는 난광장의 요 옆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할 때 요쪽 롯데리아 요쪽 잘 안 되는 자리라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24가 위드미가 있다가 폐점했던 자리라고 네. 아, 지난 시간에 아, 예, 예. 예. 여기 롯데리아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 예. 시간에 했죠. 그럼 롯데리아는 왜 이 자리를 갔을까? 롯데리아는 매장을 크게 가져가야 되고 매출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장은 커야 되는데 매출이 한계가 되니까 월세 낼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럼 제일 좋은 자리를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간 것 같은데 면적당 매출을 했을 때 맘스터치가 훨씬 좋아요. 여기가. 이 맘스터치 매출이 그 대신 매장은 좀 작겠지. 예.
그러니까 마함스 터치가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어요. 거의 오고 있네. 예. 아, 지금 딱 한 칸. 파리 바게트 바로 옆에네. 예, 또 파리 바게트가 있네. 아, 파리 바게트. 와. 야, 파리 바게트. 아니, 귀신 같아. 야, 진짜 좋다고 하는데 파리 바게트가 없진 아니, 않네. 나는 이럴 건데 저기서 딱 엄마랑 애들이랑 걸어가고 있어. 엄마 이제 파리 바게트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파리 바게트 사. 나는 마함스 터치 먹을게. 그러니까 이 마함스 터치가 장사가 잘 되려면 아까 주거지에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요 학원 건물이 이게 잘 되겠죠. 이 건물도 장사 잘 되겠죠.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왔던 학원 수강생이라든지 그러네. 병원 이용객들이 그러면 네. 요 마함스 터치 인지를 하고 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롯데리아는 그 건물 자체가 학원이 잘 되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입지가 왜 나쁜지는 지난 시간 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마함스 터치가 이거 되게 그러네. 적은 면적으로 경쟁점이 없어요. 이를탈 시장 그러니까 뭐 버거킹하고 완전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리아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맘스터치가 맘스터치가 좀 싸거든요. 그 햄버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훨씬 싸요. 입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더라고. 중학생들이 아주 열광하는 맘스터치. 네. 그럼 우리는 그냥 맘스터치 옆에로 가면 돼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구나. 네. 맘스터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맘스터치는 딱 자신들의 규모에 맞는 걸 잘 찾는 거고 자기네 것만 잘 되는 데를 그렇죠. 찾는다는 거지. 뭐 스타벅스 옆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 맘스터치는 한 4천 가구 예. 정도를 배경으로 해서 학생들 간식 수요 이런 거 있는 데는 예. 그러면 비슷한 업종을 따라가면 되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 김밥집이 대표적이겠죠. 김밥집 같은 거. 네네. 김밥집도 보면은 뭐 여기 김간의 내방역점 같은 사례인데 내방? 예, 내방역점하고 여기 이수역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네. 상권은 이수역 상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매출을 입지를 분석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기가 근데 이제 내방역에 있는 김간에는 요 네. 출구 이번 출구 나와서 요 대로변 요쪽에 딱 있는데 이 자리는 이 동쪽에 있는 주거지 사람들 수요를 볼 때 네. 산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내방역과 저 산 사이에 주거지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지하철 타러 갈 때 다 이렇게 가는 게 없죠. 무조건 걸로 못 빠진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 배후 수요에 대한 장악력이 아주 절대적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배후 수요에 대한 몰리는 자리네. 예예. 예. 그러니까 상권은 크지 않더라도 김밥집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상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향권에 둘 수 있는 세대 수가 얼마나 되냐 봤는데 여기 바로 여기 김간에가 5천만 원 넘어요 월 매출이. 김밥 팔아서? 예. 김밥집 월 매출이 5천이다. 선입 분석 한번 해볼까요? 없나? 다 있어. 저기 본죽도 있고 투썸. 와. 예. 저 집이 한 5천 좀 넘게 파는데 한 뭐 월 매출로 한 5,400만 원 정도다라고 잡는다면 네, 월 매출 5,400에 예. 김간에 내방역점이 저 정도 예. 판다. 수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인건비가 매출 대비해서 한 22% 나갑니다. 그 전에 한 20%였는데 올라가지고 22% 잡았을 때 월 한 1,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가고 인건비가 예. 저 인건비는 뭐 매출과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근데 거의 비례해요. 김밥집은 장사 계속 말아야 되니까 계속 말아야 되니까 아 장사 안 돼도 고용해야 되지 않나 이 의문이 들어서 예 근데 그런 아주머니 세 분 쓸 거를 두 분 쓰게 되고 한 분 쓰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말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낮아지면 매출 대비했을 때 인건비 포션은 올라가죠. 그러겠죠. 그래서 비율 올라가게 돼요. 네. 5천만 원 정도면 20% 잡으면 맞습니다. 네. 예. 물론 또 저 점주님이 얼마나 또 직접 열심히 뛰느냐 그 차이도 있는데 5천만 원 예, 표준 할 때는 요 정도 잡거든요. 네. 그래서 식자재가 한 38% 잡고 기타 비용이 뭐 한 8% 그랬을 때 임차료 차감하기 전에 거의 1,600,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얼마입니까 저 자리는? 월세가 예를 들어 저 자리 한 400만 원이다. 그래도 점주 수익이 1,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김간의 가맹점의 일반적인 매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잘 되는 자리예요. 잘 되는 자리예요. 근데 내방역 이상권을 가보고 네. 잘 되는 자리다고 로드뷰 갖다 대보면 동네가 조용하거든요. 조용해 보이네. 지금 보시면 여기 김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네네. 이 자리인데 그러네. 주위를 둘러봐서는 여기가 그렇게 뭐 그러네. 장사 잘 되는 데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김간애가 이제
옆에도 사실 예. 프랜차이즈점은 아닌 듯한 카페가 하나 있고죠. 예. 카페 스위트. 아 건너편에 파리바게트가 있네요. 아 여기 또 건너편에 파리바게트가 있네. 아 파리바게트 오는 데가 없어. 잘 되는 데는 뭘 지금 다 나와 어떻게 된 게. 야, 이제 야, 저 상장사 한번 사야 되겠다. 네, 창업하시려면 지금 설명을 더 재밌게 드려야 될 거예요. 네, 이수혁. 이수혁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수혁 상권 장난 아니죠. 예, 이수혁 상권 장난 아닌데 요 자리에 네. 김간애가 있는데. 아, 요 자리. 예, 얼핏 보면은 744세대에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요 재건축 단지거든요. 네네. 그 아파트 사람들 이렇게 나서 이용하고 요 주거지 사람들도 이용하고 지하철역 가는 게 역세권이고 그렇게 할 게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아파트 담벼락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여기 테니스장 없나? 예. 여기 로드뷰를 딱 대보면 네. 아파트가 담벼락이죠. 아. 아파트 담벼락이죠. 담벼락이 네네. 아주 높고 예. 강건해 보이네. 요 아. 아파트 사람들은 동선이 아, 동선을 봐야 되네. 지하철 출입구. 타러 갈 때 분명히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가겠죠. 에. 그러면 이 아파트 없는 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111동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까 거의. 알고 찾아오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출퇴근하면서 생활 동선상에서 많이 받았다가 구매하는 해야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고 그 배우 수요에 대한 장악력이 생기는데 이거 안 그게 없죠. 장사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 여기는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져요. 아, 월세는 비싼데. 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월세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요 정도 세대 수 갖고 3천도 안 나지야 안 나와야 맞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월 3천이라도 나오는 이유는 여기 인간에 있죠. 응? 여기 김간에 있는데. 제가 볼 때 방주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구산타워라고 큰 네. 업무용 건물이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 사람들 덕분에 매출이 3천이라도 나와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뒤에 방주교회라고 큰 교회거든요. 예, 저희가 예. 아. 그 교회 청년부 모임하고 그러면 대부분 김밥 사다 시켜 먹 그러거든. 예, 예. 그 또 주일날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교회 야외 갈 때 또 예. 단체 싸고. 뭐 그런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도 매출은 3천만 원.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지역은 상권이 여기 보면 학교가 없죠 여기가. 그러네. 학교가 맞네. 없죠. 그럼 아. 여기가 학원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가에 김밥집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원가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 그러면 또 애들이 좀 없죠. 그 단점이 있는 거고. 장점은 이제 교회라든지 구산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안 되겠다 더 바쁜 데로 가보자 하고 사당으로 가는 거지. 예. 사당 역사원이. 매출을 만약에 3천만 원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네. 그럼 손익이 이제 또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제 930? 예. 이게 임차료 차감전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내방역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죠. 아. 저 자리가 한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 내방역은 소리 없이 강하게 아, 쏠쏠한데 표정 예. 관리하는 데고. 그 경쟁점 들어오기도 뭐 그렇게 쉬운 자리도 아니고. 아, 요거 듣고 예. 또 거기 또 들어가시는 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기대하고. 아, 근데 이 진짜 오늘 저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면 업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또 입지라는 게 뭐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제 일반적인 룰 정도를 좀 설명을 해드린 예. 거고. 근데 어떻게 뭐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대표적인 그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의 대부분 다 걸리는 게 커피 전문점, 편의점, 예.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류의 프랜차이즈 제과점, 예. 김밥집, 김밥 예. 떡볶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고깃집 이제 술을 파는 업종들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 고깃집 그거 한번 예. 한번 보죠. 그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제 네. 뭐 하남돼지집, 짬뽕지존, 족발집 이렇게 일단 고깃집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 조언 하나 드리자면 네. 가급적이면 30평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30평? 예. 더 큰 것도 별로고 작은 것도 별로고. 이제 최소한 30평 이상을 하시라. 30평 이상. 예. 이게 고깃집이 20평이 되니까 손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20평 된다 그럼 주방을 만들고 그 매장을 내는 게 한 14평 정도밖에 안 나아지는데 30평짜리를 하게 되니까 한 20평 넘게까지 이제 매장을 만들 그렇겠죠. 수 있고 그럼 네. 테이블 회전율이 한계가 있으니까 30평 될 때면 30평하고 20평짜리가 임대료다 똑같은 입지라면 면적비로 보자면 그럼 3분의 2 정도의 임대료지 않습니까? 20평 때가 그런데 그 영업이익은 2배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 고깃집 하실 분들은 서른 평짜리 해라. 네. 또는 내 건물을 고깃집 임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15평짜리 두 개 만들지 말고 애초에 서른 평짜리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월세 받기도 좋고 세입자 당사도 안 되겠고. 네. 실제로 뭐 하남대지 집은 가맹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럼 하남대지 집에 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역에 보면은 하남대지 집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서울대 입구역 뒤에 있는 그 여기 이제 하남대지 집이 여기 세븐일레븐 옆에 있거든요. 네. 그 이 자리가 있네 하남피그. 이 자리가 아 하남피그예요. 예.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글쎄 그래 보이는데 요 앞에 대로변 수요가 온다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어우 길도 좁고 예. 상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네. 지도로 보면은 이제 상권 형성이 되게 어려운 자리인 이유가 여기서도 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여기 안쪽 사람들이 지하철 간다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나서 여기 3번 출구 쪽 이렇게 가든지 동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 하남대지 집은 볼 수 있는 수요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와져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브랜드력으로 앞 라인의 업무시설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온다 여기를 막 딱 끌어들이는 거죠. 하남대지 집 이 자리가 월 매출 거의 1억을 팔거든요. 예, 거의 1억을 팔아요. 근데 그러면 입지가 그렇게 좋냐? 그럼 그 옆에는 세븐일레븐도 매출이 하루에 한 200만 원 넘게 나와줘야 되는데 세븐일레븐은 장사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하남대지 집 브랜드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저 하남대지 집 때문에 세븐일레븐도 매출 되게 도움 되겠는데. 예. 담배 사러 가시고 음료수도 먹고 담배 한 대 피러 나오고. 뭐 신촌에 있는 하남대지 집 신촌점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여기가 신촌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신촌역 사거리에서 네. 오거리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로 나눈 거 보면 이쪽이 하남대지 신촌점 있는 지역 여기가 이렇게 잘라서 봤을 저기, 때 저기에 저기 서서갈비 가는 그 동네네 거기가 서서갈비 외에는 사실 유명한 게 하나도 없거든. 저기가 블록을 나눴을 때 제일 적단 말이죠. 저기 모텔 많은 데죠. 예. 네. 거기다 요 지도로 보더라도 요 오르막길에 맞아. 그 여기가 비탈길에. 고깃집 입지로 좋은 자리가 결코 아닌데 이 자리에서도 매출이 6천만 원 하루에 200만 원씩 팔더라고요. 브랜드력입니까? 제가 볼 때는 브랜드력이라고 봅니다. 로드뷰 한번 보죠. 예예. 예. 아 자, 로드뷰 고깃집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신촌역 인근의 하남대지 집입니다. 신촌 로타리를 기준으로 출구를 보면 네. 1, 2, 3, 4, 5, 6, 7, 8개 있는데 네. 없네. 이쪽은 출구도 없어요. 그러네. 이쪽은 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네요. 이쪽에서 일로 건너가야 되지. 건너 쪽 사람 일로 올 여유는 굉장히 적고. 맞아요. 네. 거기다가 여기는 또 지하철 그 로타리에서 더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뭔 고깃집이 되겠냐. 요 업무실 네. 빌딩 커 보이지만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로 이 정도 매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세대수가 이 수요가 안쪽은 안쪽대로 뭐 이런 동네인데 숙박업소 많고 이런 동네인데. 네. 아니 여기서 무슨 고깃집을 하나 이랬는데 엄마야 6천만 원 팔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하남대지 집. 야 그 멀리 가서 멀리서 버스 타고 와서 먹는 가게라는 뜻입니까? 그게 뭐 이 동네 사람들이 고기 먹는다 여기 오는 것도 있고 길 건너서 오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지 않고서야 6천 팔 수가 없죠 저 자리가. 그렇지. 뭐, 사실 신촌 로터리 상권이 대체로 좀 저조한 상권이죠 지금. 예. 많이 다운됐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비하면. 근데 또 이 자리가 그 동네에서도 구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예. 야, 근데 저는 이건 브랜드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고깃집 좀 보자면 고깃집 말고 뭐 짬뽕지존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짬뽕지존에서도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네. 짬뽕지존 그 메뉴가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볶음밥 맞네. 몇 개 없어요. 근데 주차장 넓게 해가지고 굉장히 네. 큰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아... 짬뽕지전이 월 매출이 2억짜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2억이요? 예. 아니, 점점 아니 난 점점 우리 회사 매출을 생각하게 하네. 우리 지금 몇 명이 지금 기계에서 야, 여의도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런 짬뽕지전이 사실 제가 안 되는 데를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너무 결례가 될까 봐 뭐 안 되는 데는 아예 빼서 그런데 안 되는 데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짬뽕지존을 이해하니까 토지 투자, 상가 투자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예. 짬뽕지존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네. 물론 뭐 스타벅스 옆자리인 것도 있지만
요렇게 봤을 때는 어디, 어디입니까? 네, 수원의 오목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수원 권선 오목천동. 예, 오목천동인데 네. 오목천 서이스타일즈 아파트 남편의 대로변 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 세대수로는 짬뽕집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더 줄여서 넓게 보면 네. 수원의 구도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의 글씨를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네. 예, 수원의 구도심 사람들이 봉담 쪽 화성 쪽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이 도로를 지나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차량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주유소 있었고 그다음에 요 뒤에 짬뽕 지존 있고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 두 집 다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오, 아울렛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기 외곽에 가다 보면 저런 가게들 좀 있잖아요. 네. 주차 편하고 어디 가다가 야 짬뽕 먹고 가네 이런 거지. 예. 이 주유소고 그 뒤에 이제 그, 요 뒤에 뭐 판넬 비슷한 건물 있던 그 자리인데. 아, 예. 그 자리가 그걸 가렸네. 그걸 스타벅스로 만들고 예. 그 뒤에를 짬뽕 지존을 만들었네. 예. 예. 그 짬뽕 지존 임대료가 제가 저는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요? 예. 땅이 저기 뭐 한 200평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지금 로드뷰상으로 보는데도 주차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 어마어마하네 진짜. 여기가 2억을 넘게 파는 거예요. 짬뽕으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짬뽕을 팔길래. 아, 예. 저 2억 벌면 2억 매출하면 대충 주인 얼마나 갖고 갑니까? 저. 한 1억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여기는 1억을? 술 파는 데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여기 다 한번 2억을 넣어볼까요? 제가 짬뽕 지존 손익분석 이 딴 데 있어가지고 너무 높은데. 5,500 갖고가? 임대료 전에? 예, 임대료 800만 원입니다, 제 자리가. 아,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냥 우리. 그게 더 낫겠네. 그게 더 낫겠다. 아니, 짬뽕 지존이 뭐 네. 일본 국도변에 있는 이런 자리들 보면 네. 이 주차하기 좋고 일본 국도니까 차 네. 트래픽 굉장히 많고 오산 이게 오산의 오산대역 남편의 일본 국도변에 있거든요. 네네. 이제 오산에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변에 있는데 이런 데 매출도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자리는 비교적 큰 길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볼일 보러 뭐 좀 외곽에 있는데 뭐 특강을 간다든지 뭐 그럴 때 가다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큰 간선도로에 쑥 들어가줘야 돼. 막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시키는데 자꾸 고민스러운 데는 안 가게 되더라고. 단일 메뉴. 단일 메뉴. 야 오늘 짬뽕이다. 짬뽕 땡기다. 그럴 때 탁 사람이 짬뽕 지존 딱 들어가서 짬뽕 그냥 뭐 짬뽕 주세요. 그래서 먹고. 그 100m 전에 알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저런 자리는 가시성이 좋아야 돼요. 네. 제가 한 번도 상가 강의할 때 가시성 이야기 중요하다는 말 안 하는데 지나치면 무조건 못 가. 예, 차량 트래픽이 많은 이런 자리는 네. 뭐 근거리에 있던 그 주거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줘야 됩니다만은 그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게. 예, 특히 네. 그 가시성이라는 것이 간판만 보여서는 안 되고 건물 전체가 다 보여야 돼요. 건물 전체가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목천로 짬뽕 지존이 건물이 안 보이거든요. 스타벅스 뒤에 가려. 예, 스타벅스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저게 예외라고 해야지. 저걸 예외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죠. 지나가다 예, 들어가는. 예, 거니까. 유통회사에서는 이런 자리를 로드사이드 입지라고 이야기하고, 뭐 드라이브인 입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네. 저런 자리는 이제 가시성이 엄청 중요하고, 저런 자리. 짬뽕지죠. 주차 용이성 뭐 이런 것. 땅도 이제 한 300평 정도는 해줘야 그러겠죠. 네. 300평 좀 많다. 한 200평 정도 넘어가줘야 주차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저 입지는 저 보니까 뭐 아까도 보니까 또 지하철도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정지로. 자, 이 짬뽕 지존까지 저희가 오늘 상권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대체로 그냥 뭐 표준화된 이런 거예요. 동네가 어디냐, 아니면 뭐 어느 브랜드에서 지었냐, 이게 이제 투자의 거의 핵심 포인트일 텐데, 예. 이 상가나 이런 토지 같은 데는 진짜 이게 너무 좀 어렵긴 하네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우리 김정률 원장님을 부동산 쪽을 한번 좀 특화해서 좀 모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그냥 계속 이룰 수는 없잖아요. 무슨 상가 투자를 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기는 왜냐면 그 사실 뭐 경제 여력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아유 아파트 사실 돈이면 상가 충분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 하든 안 하든 간에 나 잠재적으로 나 창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 그분 분들 많죠. 근데 직접 안 하셔도 일단 걸러만 줘도 안 하게 해도 저거 방법이야. 섣불리. 아 그렇죠. 아니 훅 했어 그래가지고 뭐 인테리어 비용하고 해서 2억 썼는데 팔이 날린 거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마감만 드려도 지뢰만 피해도 그러니까 그 현실성 있는 뭔가 이게 정말 그 입지냐. 그리고 내가 최소한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계산이 진짜로 나오냐. 네네. 이거라면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뭐랄까요 정신 교육하는 데는 되게 많거든요. 뭐 이제 네 장사하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파이팅 해야 된다. 뭐 그런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 사실은 입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자기 돈 들어가면 잠 안 오고 맨날 가게만 붙어 있고 싶은데 손님 안 오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장사를 저는 한 3년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와, 처음에는요 내 머릿속에 모든 성공 케이스 있잖아. 네? 그게 다 있어.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업계의 성공 케이스. 에. 그게 다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게장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근데 예를 들면 특히 로드샷 같은 경우에 비바람 불고 눈 와버리고 그러면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추운데 밖에 나가 있게 되더라니까. 이렇게 옆 가게 이렇게 진짜로 저희 그 경우를 그래서 뭐 이 찌라시라 그러니까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거 돌리는 사람도 써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네온 간판 있잖아. 이거 막 천불짜리 막 갖다 보고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우리한테 광고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이 광고비로 5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경험한 거지. 와 이거 보통 그게 아니거든.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신 승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그 업종의 그 입지 그 손익 계산이 합당한 건지 네.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주제넘는 이야기인데 네. 창업하는 분들부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좀 돼 있어야 지금 저는 남의 가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실패 사례는 하나도 안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신도시 상가 가보면 정말 터무니없게 상가를 비싸게 운영을 하고 터무니없게 상가 공급을 많이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팔리니까 그 금액에 팔고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또 어레인지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 예. 이런 분들이. 그러면 상가를 사는 사람, 네. 창업하는 사람부터가 똑똑해져서 아 이런 상가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건 나쁜 입시다 라고 걸러낼 수 있어야 그런 거 공급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아, 팔리니까 자꾸 그 상가 택배한 자리들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뭐 1등 이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입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낮고 주식만 PER 뭐 이걸로 해가지고 걸러내서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런 생각만 했대. 근데 김 대표 얘기대로 정말 분양 단계에서 그걸 걸러내주면 네. 그 분양이 안 되면 그 싸게 공급할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예. 그럼 거기 가서 장사하면 이익률이 개선될 거 아니야. 예. 아니면 조금 만들거나. 예, 그럼. 다 잘 사는 거지 그게. 예. 그러네. 경쟁이 그만큼 드라지고. 예. 뭐 삽시다.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거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했는데 위례 신도시 상가 개발 사례를 가지고 사업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 발표한 회사에서는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완판 쳤다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 저는 그 과정을 심화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회사에 인터뷰를 안 갔어요. 아예 분양 사무실 가서 분양가만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거 성숙기 되면은 임대료 이거 못 받는다. 자기네들이 분양할 때 제시했었던 분양가 임대료 예상 임대료가 있고 그 임대료를 기초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사업 과대평가인 거다. 뚜껑 열으니까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례 되게 한복판에 있는데. 썰렁하다며. 예. 그게 상가를 실질 가치보다 굉장히 높게 분양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윤 원장님과 함께 고평가된 너무 부풀려진 상가 거품 우리가 빼겠습니다.
어떻게 뺄지는 한번 저희가 근데 김 원장께서 김 대표께서 네. 저기 그 GS 리테일 뭐 또 어디죠? 롯데마트인가요? 홈플러스 홈플러스 예. 이런 데서 직접 점포 개발을 다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상권 분석을 해본 분이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사실 이런 데 정말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안 듣는 이만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 덜커덕 하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신과 함께 100개월 한 번째 시간은요. 아, 이렇게 상권, 뭐 상가 투자 혹은 뭐 직접 창업하신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김종률 원장님과는 또 다른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네.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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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